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2024년 8월 8일 한옥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박미자 선생님 네, 모셨습니다. 예, 박미자 선생님 요새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아, 예, 뭐. 이 앞에서 1인 시하는데 땀이 줄. 아이고, 그 국가보안법으로 네, 하셨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저, 그러니까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독립기념관이다, 뭐 이제 이런데. 우리가 그 완전 극우 수구 세력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니들이 비판하면 난 더 할 거야. 그 애들 어깃장 놓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그냥 그렇게 다 정해놓은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네, 그리고 어떤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참 그 박정희를 그립게 만드는 인사예요. 박정희는 인사에서 비판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즉시는 안 바꿔요. 그런데 몇 달 지난 다음에 적당한 때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파서 웬만큼 납득할 만한 사람들을 또 앉혔어요. 박정희 시대에는 우리 사회가 이념적인 갈등이 어찌 보면은 적었던 시기고 뭐 워낙 한쪽에 셌으니까 그래서 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뭐 인재랄까 뭐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많이 등용을 한 편인데 지금 이 정권은 아니 보수 진영에 저렇게 사람이 없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일부러 골라서 하는 네, 것 같아요. 골라서 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 문체부 장관은 전광훈이다. 네, 그럴 정도. 뭐 그게 농담이 아닐 정도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같이 얘기 나눴던 고교 평준화. 예예. 예. 그다음에 중학교 무시험 예. 이게 진학이 정책이 가능했던 게 어쨌든 예. 그런 부분에 좀 소신이 있는 민관식 아니라 교육부 장관을 또 사회적인 장관이었죠. 사회적인 예. 합의가 있었던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엘리트층 경기고등학교 엘리트들은 반대했겠지만 예. 그것을 사회적인 합의로 밀고 나갔고 또 박정희의 융인술이 민관식 장관이 경기고 출신이니까 네. 딴 데 출신을 갖고 경기고를 없애면 바글바글 했겠지만 경기고 출신이 와서 경기고를 없애면서 동문들을 달랜 것도 굉장히 좀 유효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살다 살다 우리가 박정희 칭찬을 다 하네요. 아니 지금 이 정부의 정권은 사실은 이제 더 가을 되면 사실 더 궁지에 몰릴 건데 그래서 더 공안 전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뭐 우려가 있어요. 이제 나올 카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네.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참 갈 길이 멀지만 정권 입장에서 봐도 거의 3년 가까이 남은 거니까 네. 그 이거를 무슨 수로 헤쳐나가겠습니까? 하여튼 네. 걱정이 좀 됩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이나 저나 역사를 많이 공부하지만 이런 정권은 처음 봅니다. 네. 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쌍으로 또 함께 그런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새 그런 얘기가 있대요. 둘 다 간다. 1만 간다. 네. 2만 간다. 둘 다 안 간다. 그래서 네. 그런 얘기가 있다고 봅니다. 아, 자, 우리 이제 그 오늘 그 이제 5강인데요. 네. 5강은 선생님이 교사가 돼서 이제 직접 겪기 시작한 시기시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 전단 정권 시기에 네. 그 신군부 정권과 교육헌 현장. 네. 참 그 우리의 교육헌 현장이 참 계속 열악한데 80년대는 네. 또 80년대대로 스토리가 많죠. 오늘 그 현장을 정말 20대의 젊은 교사로서 초임 교사로서 네. 풋풋했던 그 시절에 겪었었던 아마 그 열정을 갖고 오늘 그 시절에 무엇이 고민이었고 학생들과 어떻게 만나고 하나가 됐고 그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셨는지 오늘 아마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예, 이번 회차부터는 예. 좀 더 어떤 그 개인적인 이야기, 아, 예, 지역적인 예, 예.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훨씬 더 경험한. 예. 예, 그럼 선생님께 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2010년 이제 전두환 신군부 정권 시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79년 12.6, 79년 12.12 광주민중항쟁까지는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교사와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그 과정들을 겪었는지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청교육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청교육대가 작년 재작년 이제 그 국회 앞에서 이제 진상규명 요구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또 우리 학교까지 학생들 징발해서 보내라는 공문이 와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정부의 그 가장 교육적 그 부분은 과외금지, 과외금지와 동시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가 시작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 6월 항쟁. 그래서 그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교육 민주화 운동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그 교사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 정교조를 결성하는 그 힘을 만들어냈을까 궁금해 하실 건데요. 그 비밀은 교사 공부 소모임에 있었습니다. 아주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소모임이 있었고요. 그 이야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결성되기 2년 전부터 전국교사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교사협의회에서 수많은 교사들과 함께 중요한 교육적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사진은 굉장히 많은 사진이 있는데 저는 가장 마음 아픈 사진이 이거더라고요. 이 아이의 운명, 이 아이의 슬픔, 이 아이의 향후 인생에 대한 진짜 고민과 염려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에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또 가족을 잃은 부모의 마음 보겠습니다. 저는 이 5.18 광주민중항쟁 마지막 날 고등학생들은 먼저 총을 버리고 투항해라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이 너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산 사람들은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항쟁의 마지막을 전체 다 자폭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자, 고등학생들은 먼저 나가라. 아, 고등학생들은 흐느껴 울었다. 저희 전교조 같이 활동하는 역사 선생님 중에 이 거리에 나갔던 중학교 3학년 시절에 거리에 나가서 5.18을 경험했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5.18 광주민중항쟁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 전에는 정말 자기가 역사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사실 중학교 3학년이면
거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공간에 나가려고 하고 붙잡고 어른들은 붙잡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삶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때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네가 역사를 가르쳐라. 네가 5.18을 다음에 학생들에게 가르쳐라. 그 이야기가 가장 큰 자기 삶의 이정표였고 희망이었다라고 생각함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생님은 역사 교육학과를 진학하셔서 역사교사 되셨고요. 지금도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그 이 광주 민중항쟁뿐만 아니라 의병에 대한 남도 의병에 대한 연구까지 겸하면서 쭉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시기에 이렇게 결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운동, 교육민주화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은 이런 수많은 교사 공부 소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공부 소모임에서 교육에 이런 문제도 고민하고 또 우리 역사도 공부하고 특히 광주 민중항쟁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교사 공부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로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게 이러한 교사 공부 모임이 사실 이제 전체 그 교육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18을 기념하는 작은 음악회 광주나 전남 지역은 특히 학교 지금도 각급 학교에서 5.18 기념 행사도 하고 교육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지금 5.18 기념 작은 음악회를 하고 있는 광주 살레시오 그 고등학교의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교육하곤 합니다. 여기 사진 왼쪽 학생들이 좀 굉장히 많이 스크럼을 짜고 나오고 있죠. 여기는 고등학교입니다. 아마 전남 광주 지역에 당시 1980년 5월에 전남 광주 지역에 그 많은 학교들이 휴교를 했는데 다른 지역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전북의 전주의 신흥고등학교가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신흥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교내에서 밖으로 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교문 밖으로 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경찰이 이제 학교 교문 앞에 대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강원국 선생님 아시죠? 예. 네. 그 대통령의 연설문 쓰신 그분이 그 당시에 신흥고등학교에 이 대열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오마이뉴스 기사로 이렇게 풀어놓으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아, 5월 5.18 광주 얘기를 할 때 이걸 같이 곁들여서 얘기합니다. 그 밑에 사진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고요. 네, 황석영 선생님이 이름을 빌려주고 이 두 분께서 직접 그 증언의 글을 쓰셨다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5.18 민주화 운동은 당시에 굉장히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전주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전두환 씨는 이제 문교공보위원회를 통해서 730 교육조치를 발표합니다. 과외금지로 대표되는데요. 대학 졸업 정원을 늘립니다. 졸업 정원제라는 이런 새로운 정책을 내면서 입학 정원을 그 당시 대학 신입생의 30%를 입학 정원을 늘립니다. 그때가 81학번부터 입학 정원이 늘어납니다. 제가 81학번인데요. 이제 그 학생들하고 잘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제 여러 팀을 하지 않고 한 팀만 하면 대학 입시 준비를 하겠구나 하고 있던 와중에 과외 금지가 내려져서 제가 그때 서울에 와서 재수를 하다가 다 접고 지방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제 국립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외금지는 89년에 위헌 판결로 이제 다시 또 과외금지가 풀리게 됩니다. 과외금지를 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에게 했던 지금 현재까지도 그게 유지되고 있죠. 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새벽에 영교시 라고 해서 새벽에 수업 1교시 시작하기 전에 가서 1시간씩 보충수업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밤에 남아서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완전히 학교 안에 새로운 감옥 형태로 묶어두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청소년 생활문화마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과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교육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낮에 저희가 같이 한 오후 3, 4시쯤 저는 조퇴를 하고 나와서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내를 같이 걸어가면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시내에 왜 낮에 이렇게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왜 아무도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우리는 그거를
당연히 학생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어른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학교에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밤까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학교에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독일에서 온 교사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몇 시까지 도대체 학교에 있습니까? 그래서 10시까지 있는 학교도 있고 11시까지 있는 학교도 있다 하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저희한테 정말 비인간적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전 지금도 그때 그 연배 좀 있으신 독일의 교사분이 저희한테 어이없어 하던 표정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참으로 이렇게 아프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또 그런 이야기도 들렸었죠. 해외 TV 프로그램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믿거나 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학교에 남아있는다. 전원이 남아서 공부를 한다. 믿거나 말거나 라는 그런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획기적인 일이었고요. 엄청난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간 자율학습 문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끊임없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2000년대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7년 이제 노동자 대투쟁 과정을 거치고요. 제가 이때가 되면 제 85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87년에는 저희 이제 제가 공항중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교조 교사 식별법 중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토요일에 집에 일찍 가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산이나 들로 다니는 교사 또 일반 평일날도 퇴근하지 않고 남아서 학부모 상담을 하는 교사 이런 사람이 전교조 교사 식별법 제 에? 네, 제 그 중요한 그 식별법이었고요. 또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이랬습니다. 제가 이때 87년이면 20대 그 27살이었는데요. 진짜로 촌지를 줬습니다. 제가 공항중학교면 그 지금 김포공항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공항중학교에는 네발산동에 있는 학생들까지 왔었어요. 배정을 받아서. 그러면 딱 양극화가 됩니다. 공항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의 항공사에서부터 일반 직원까지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 근처에 공항동 근처에 이제 농사를 짓거나 그 인근의 공장에 다니는 가정의 자녀들 딱 양극화되는데요. 우리가 그때 한 반에 68명이었어요. 학생 수가 굉장했죠. 저희 반이 68명이었는데 두 명이 4월에 전학을 와서 70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았고요. 그때 학부모님 몇 분이 면담을 할 때마다 또 일부러 와서도 이제 뭔가를 주고 갑니다. 뭐 책도 사가지고 와서 책 속에 꽂아주기도 하고 뭐 간식이라고 애들 좀 나눠 먹이라고 하면서 주고 가면서 놓고 일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다 그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뒀다가
그 우리 학교 근처에 무슨 빵집이 있었거든요. 그 빵집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모님들을 다 오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누구 어머님이라고 제가 다 미리미리 받을 때마다 써놔가지고 누구 어머님 가져가십시오. 누구 어머님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어머님들이 공통분모가 다 자기들이 촌지를 준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민망해하지만 약간의 공감대 같은 걸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눈물을 글썽거리는 학부모님도 있으셨고요.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순식간에 안 줘야겠다고 반성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68명, 70명 되는 우리 학생들을 도저히 어떻게 래퍼를 형성하는 담임으로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그 네 팀으로 나눠서 행주산성을 토요일 오후면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에 가서 저는 호루라기 있죠. 호루라기 하나만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그때 그 요구르트 그리고 그 소보로 빵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명수에 맞춰서 18명쯤씩 이제 18명 17명 이렇게 팀 짜가지고 갑니다.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행주산성 입구에서 모이는 장소만 딱 알려주고 그냥 놀아라. 몇 시에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 와서 같이 이제 하산하면 된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마음이 틀어지거나 힘들어서 쓸쓸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선생님이 쉬고 있는 벤치로 와서 선생님이랑 놀면 된다. 이렇게 하고 한 두 시간 놀게 하면 아이들이 서로 엄청나게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호루라기 불어서 오면 그 요구르트 하나씩 같이 먹고 소보로 빵 먹고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다음 팀도 그렇게 하고 다음 팀도 그렇게 하고 딱 그것만 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저를 좋아하고 따르고 결국 그때 그 중학생들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제가 시위 갔었는데 거기에도 왔었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 여기 웬일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뉴스에서 보고 거기 왔다는 거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바로 이런 거리 시위 장면이었을 거리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애들이 있으니까 진짜 정말 애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기간 6월 항쟁 기간을 거쳤고요. 여기 오른쪽에 한 양쪽 그 정경에 의해서 부축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분은 제가 아니라 울산 현장 그 노동자 대투쟁에서 거리에서 싸우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노키 전 울산 교육감님 사진 있어서 반갑게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런 요랑쟁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교사 소모임 운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교육민주화운동은 아까 제가 교사 소모임들로 이루어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규모 있게 진행된 부분이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였고요. 그리고 아람회나 오송회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교사 공부 소모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람회 같은 경우는 아람이라는 딸의 돌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을 이적단체로 조작해서 그 당시에 엄청난 탄압을 가하고 일생 자체가 망가졌던 그런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적단체 조작 대표적 사건이고요.
그리고 오송해. 오송해는 다섯 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 만나서 소나무 아래에서 이적 단체를 결성하고 모의했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또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10여 명의 교사와 교수 3명이 만나서 교과서를 분석했던 그런 참으로 모범적인 연구활동을 했는데 이것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두 명의 교사를 실형에 처하고 구속시키고 파면시키고 막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흥사단 교육문화연구회, 한국글쓰기연구회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YMCA 초등교육자협의회,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그 독서 모임, 학교 내 독서 모임들은 각 학교마다 엄청나게 많았고요. 저희 학교에는 수요 모임이라고, 저희 학교가 그때만 해도 서울에 굉장히 외곽이었기 때문에 신규 교사들이 봄 되면 3월이면 한 15명 정도씩 신규 교사가 왔었습니다. 대단하죠. 그 학교가 규모가 크고 학급수가 많고 그런 학교라서 그렇게 왔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젊은 교사들이 모여서 수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책도 읽고 학급 운영 얘기도 나누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요 모임이라고 했고요. 또 학교 관리자들도 수요 모임에 가담하지 마라. 수요 모임에 가면 그냥 놀기만 해도 의식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이렇게 진행했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인근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교과서 모임. 교과별로 어떻게 이 교과를 좀 더 학생들을 토론형으로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서로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교육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났던 모임들입니다. 네, 이 모임 선생님들도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람의 사건 부분은 2009년도에 이제 재심 선고에서 무죄로 판명됩니다. 그리고 오송해 사건도 결국 무죄로 판명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시인 이광웅 시인이 오송해 사건으로 이렇게 이적 단체로 몰려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 시인께서 쓰신 시가 지금 봐도 너무 가슴에 절절히 다가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최근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간접 대의민주 체계에서는 진짜 국민 대중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그 너무나도 빨리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풀이 눕는다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공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눕게 하는 이런 민주주의. 이광웅 시인이 썼던 민주주의의 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지않아 이 시궁창 같은 반절 남쪽 땅에서 고대하던 민주주의의 연꽃은 정령 피어오르리라. 잠들었던 영령들도 일어나 나와 환희의 눈물 젖은 산 사람과 하나 되어 춤을 추리라. 네. 그리고 이분이 썼던 시가 강경대 열사
추모 노래로 이렇게 불려지고 세간에도 많이 부르게 되었었죠. 목숨을 걸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지 않을까요? 네. 술 마시고 싶을 땐 한 번쯤은 목숨을 걸고서 마셔보거라. 이 노래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게 바로 이광웅 시인 오송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교사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끌려가서 엄청난 고초를 겪고 다시 교단에 돌아왔으나 그 이전의 교사의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선생님이십니다. 진짜 술꾼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보셨나요?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한다. 저는 몸소 경험한 이 과정에서 나온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저는 정말 뭐든지 진짜가 되기 위해서 즐겁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독립기념관 관장을 임명하는 과정, 민주평통 사무총장을 태영호 씨로 임명하는 과정, 통일부의 통일교육원장을 임명하는 과정, 참으로 정말 마음 아프고요. 분노스럽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별적으로 소모임 활동을 하고 이랬던 이런 운동들이 모여서 힘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까 그 교과서 분석하고 이러저런 교과서 연구했던 이런 사람들이 민중교육지라는 그 제 책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지도안도 공유하고 민중교육지 1호가 나오자마자 어마어마한 탄압을 하죠.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시킵니다. 10명을 파면시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금운동, 후원운동 전국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힘을 모아서 1986년 1년 남짓 뒤에 교육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민주화 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서에 500여 명의 당시 교사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신일고등학교죠. 서울의 신일고등학교에서는 5월 15일 날 이런 교육민주화 선언으로 탄압받는 자기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연좌농성을 시작해서 그 인근 학생들까지 해서 400여 명의 학생들이 연좌농성을 하게 됩니다. 교육민주화 교사들을 지지하는 연좌농성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 엄혹하고 엄중한 시기에도 이제 교사들의 교육운동, 조직운동이 서서히 이제 그 모습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육민주화 선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있고요. 또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해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다뤘고요. 교육, 인간 및 사회를 보는 관점을 개혁해야 한다.
제가 그 정교조 강령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이 강령이 인간화 교육이거든요. 사실은 그 민족 교육, 민족 통일 교육이죠. 민족 통일 교육, 민주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그게 목표이면서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 주체로 할 것. 3주체로 할 것. 이때만 해도 지난번 4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는 그저 동원의 대상이거나 또는 부족한 교육 재정을 채우는 그런 대상이거나 재정 후원의 대상이거나 이렇게 봤었고요.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그 공납금을 못 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돌아갔던 그런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주체로 할 것. 그리고 세부 사항으로서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교사의 교육권, 시민권 보장, 학생, 학부모 교육권 보장, 교육자치제. 교육자치제는 2010년에 좀 전면화되기 시작했죠. 2009년에 직접 선거 하면서 이제 교육감 선거가 직접 선거로 진행되어서 현재 좀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자율성 보장. 저희는 교육의 자율성이 꽤 많이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중앙 집권형으로 여전히 자율성 보장은 과제죠. 자주적 교원단체의 설립과 활동 보장. 결국 이게 정교적 결성을 하게 만드는 힘 과정이었고요. 이거는 설립되었고 활동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네. 단체 행동권과 파업권이 없는 교섭권만을 보장한 상태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비교육적 잡무, 보충수업과 심야학습 철폐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그 교육 민주화 선언 과정입니다. 그거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 구호 보이는 바처럼 교육 민주화는 교사의 손으로 그리고 보충수업 자율학습 철폐하라 민족 민주 교육 만세 이렇게 되어 있죠. 신문에도 이제 나왔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춘천시 교사 546명 교육민주화 선언. 아까 그 내용 요약드린 내용이 교육민주화 선언으로 이렇게 제출됩니다. 자, 이렇게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이 교육민주화 선언 관련해서 탄압받는 선생님에게 선생님 사랑해요 이런 이렇게 거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학생들의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도 저희 학생들이 수시로 그렇게 응원했던 이런 그 추억들이 생각나서 좀 가슴이 뭉클하곤 합니다. 이 민족 민주 교육 쟁취 그래서 이런 민주화 선언 이후 아까 그 공부하는 소모임 교사들을 또 용공 조작 사건으로 얽어서 또 굉장히 많은 탄압을 가했죠. 최근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심에서. 그래서 1986년 교육 민주화 선언 이후 의식화 교육 교사 조직을 검거했다는 기사를 일제히 내보내면서 당시 관악고 윤병선 교사 등 교사 5명을 이제
고문과 그런 엄청난 탄압을 했던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재심 청구했고 작년이죠. 2023년에 12월 얼마 안 됐죠.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진행되어 왔고요. 최근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차차 그 시기시기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들이 모여서 이제 전국교사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전국교사협의회는 전교조 결성 2년 전에 만들어집니다. 제가 교직 3년 차였던 때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전 교사들이 전국교사협의회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8가지 실천 방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과 학교 민주화, 민주교육법 제정. 3번 한번 보십시오. 전국적인 교육비 납부 거부운동, 교육회비, 교육회비가 이게 교총회비이고요. 그 당시에는 희망사항과 별도로 그냥 강제로 다 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부 거부운동 벌렸고요. 그리고 뭐 교총에 들어갈 거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교장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이 전국교사협의회에 굉장히 좀 확산력이 있었던 거는 단위학교마다 교사협의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협의회에서 새로 발령받은 교사들을 교사협의회 이름으로 환영식도 해주고 또 함께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했던 교사협의회입니다. 또 인근 학교랑 함께 연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87년 전에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유난히 그 해외를 많이 갔었어요. 전두환 당시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저희 학교가 공항중학교였기 때문에 공항을 가는 대로변에 있습니다. 공항대로에. 그러면 다른 나라를 순방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깃발을 흔듭니다. 수업을 다 중단하고 저희는 공항중학교가 지금은 교문이 공항대로에 있지 않고 이제 학교를 위치를 교문 위치도 바꾸고 좀 바꿨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로변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단골로 우리가 거기 대로에 나가서 깃발 흔드는 단골 학교였는데요. 거기 인근에 화곡여중 또 공항중학교 신월중학교 뭐 등등 학교들이 쭉 와서 흔들었습니다. 되게 기억에 남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요. 그걸 흔드는데 우리나라 태극기 들고 들고요. 그리고 새마을기도 들고요. 그리고 그 나라 방문하는 나라에 또 국기를 들어요. 그리고 성조기를 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그 우리나라 태극기와 그 나라 국기를 흔드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새마을기와 백보 양보에서 새마을기까지도 흔들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왜 성조기는 왜 흔드냐고요. 그 네 개를 아이들이 이게 주먹에 들고 흔들면 야. 그런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곡 여중 선생님이었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여선생님이고 젊은 여선생님이었어요. 저랑 저보다 한두 살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저보다 좀 발령을 일찍 받은 그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그 대로변에서 아이들하고 그걸 흔들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장난을 쳤나 봐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마침 또그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혼낸 거예요. 그 혼내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젊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오라 해가지고 그 장학관 보는 앞에, 장학사죠? 보는 앞에서 그거를 부러뜨리면서 왜 우리 아이들이 이걸 흔들어야 되냐? 어? 그 흔드는 걸또 지도를 하려면 좋게, 좋은 말로 지도를 하지 못하고, 이게 그게 무슨 아이들이 여기서 지루하니까 그거 했으면 좋은 말로 타이르지 못하고 애들을 혼을 내고 벌을 주고 하느냐.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그 깃발 네 개를 다 부러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인근에 학교들이 다 발칵 뒤집혔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단다. 이러고 이제 이 교사를 강제 전보발령, 징계, 위원회 해부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선생님이 그때 참 대처했어요. 징계위원회에 나오라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학생의, 교사에게는 학생이 제일이다. 이러면서, 아니, 학생이 잘못했으면 거기 당연히 지도교사가 있으니까 지도교사하고 얘기할 일이지. 왜 자기가 직접 학생을 혼내느냐? 그것을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차게 나가가지고 모든 인근의 교사들이 방과 후에 다그 교육청에 몰려가고, 아무튼 그래서 엄청난 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를 세월이 흐른 뒤에 만나도 참 정겹고 고맙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학생의 자치 활동을 지원해 달라는 그 요구가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요구였습니다. 교장 임기제 실현, 교권 침해 공동대처,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 학우교 중에 그 여선생님처럼 학교 안에서 무슨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었다, 교사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인근에 교사협의회가 구성된 학교들이 다 같이 대응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간에 그렇게 교권 침해에 대해서 공동 대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친해지고 끈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전국 교사협의회 당시부터 이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실천이라는 강령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교사협의회 활동을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직적인 활동 부분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교사신문을 발행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발행되고 있죠. 전교조의 교육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전국 교사신문이 1987년 10월 1일에 제1호로 발행이 됩니다. 전국 교사신문이 발행되면서 사실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연대 의식이 형성됩니다.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교사신문을 통해서 다른 학교 소식을 알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 탄압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공동 대처하게 되면서 이제 보다 공동체 의식이 좀 구체적으로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학 정상화 투쟁. 저는 공립학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학 정상화 투쟁 과정에서 그 집회에 가서 사립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선생님들이 나와서 증언하고 울면서 얘기하면, 야, 저게 지금 사실일까? 과장된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복지중고등학교 재단 족벌 경영은 말 그대로 이사장이 뭐 아버지, 그다음 교장이 그의 아들,
그리고 행정실장이 그의 둘째 아들. 뭐 졸업하는 젊은 자녀들은 모두 학교. 그럴 정도로 학교 교사 이렇게 촘촘히 다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활동 있는 그런 부정 있는 대로 저지르고요. 심지어는 애들의 실내화를 공동구매해서 거기에서도 빼먹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파주여자종고였어요. 파주여자종고 그 재단에서는 재단 이사장의 자녀가 결혼식을 할 때 온 교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교사들은 모두 예, 남교사들은 닭을 손질하고 여교사들은 닭 튀기고 그래서 저희가 완전 그 눈물로 그 과정을 호소하는 걸 들으면서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사학정상화 투쟁. 그래서 사학정상화 투쟁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먼저 나서는 경우도 있고요. 교사는 나서지 못하고 학생들이 먼저 투쟁해서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해서 또 교사들이 양심선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했고 그렇게 진행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죠.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과정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사학민주화 투쟁 이 과정은 이제 위에 머리띠 두르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전국교사협의회 결성 과정이고요. 이 부분은 2000년대 사학민주화 투쟁 부분입니다. 2001년 덕성여대 관선이사 파견 요청하는 그 투쟁을 하면서 학생들이 삭발하는 모습이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이 사학들이 이제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재개정하라 이런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총회장이었던 이구년 나중에 그 국회의원도 하죠. 이런 어른들이 사학법을 반대하고 족벌 사학을 옹호하는 이런 삭발까지 하는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나중에 아마 점점 사학 민주화 투쟁 과정은 이후 다음 6강에서도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생생한 그 얘기들이 네. 많습니다. 저도 그 2000년대 초반에 정교조 그 강연을 이제 많이 다닌 편이었는데 네. 그때 그 예, 사립학교 선생님들한테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죠. 예. 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갖고 깜짝 놀랄 정도로 예. 그 이 일반 이제 선생님들 보면은 굉장히 뭐 복장도 자유로워졌고 예. 제가 좀 놀란 게 예.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그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네. 그 불량 학생 복장을 하고 오신 네, 선생님들이 네, 네.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 갔다 편하게 오셨나 보다 했더니 바로 퇴근하는 길이라서 네, 그 이제 학교가 이제 전 또 미국에 10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학교 현장하고 멀어져서 이제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달라져서 학교가 이제 정말 좋아졌나 보다. 정교조가 세상을 많이 바꿨구나 하다가 사립학교 분회에 가서 그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여전히 지금 사립학교는 아마 뭐 아직도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20년, 30년 네.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래도 많이 이때 당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20, 30년 네. 사이에, 20년 사이에 네, 많이 나아졌죠. 네. 그래도 과제는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저 아까 이제 그 사학법 그 이군현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예. 예, 저는 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천태일의 친구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생님 좀 댓글 좀 네, 보시고, 댓글 좀 예, 보시죠. 예. 댓글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김여로 교수님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음이 아련합니다. 맞아요. 야구 중계, 올림픽 중계 들으면서 그분들끼리 소식 주고받던 기억이 납니다. 몰래 소설을 읽거나 친구들끼리 게임하던 거. 아, 야자 진짜. 시간. 이 김유로 교수님이 아마 딱그 연배이실 예, 돌아가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요즘 그 야자가 완전히 구체적으로 많이 없어진 건 그래도 진보교감 효과예요. 진보교육감 효과. 예. 그리고 요즘 또좀 야간 자율학습이 부활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솔솔 어느 들리더라고요. 지역입니까? 경북과 뭐 이런 지역에서 예,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 그 예. 이제 써주시고, 이제 그런데, 그 어저께 어떤 모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강남 학부모였는데, 그 자기 아들 친구들, 한 열댓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결혼한 애는 둘인가밖에 안 되고, 30대 중반인데, 애를 낳은 애는 한 명밖에 없는데, 걔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 강남에서 제일 공부 못하고 열외였던 아이고, 나머지 아이들, 그 다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있는데, 왜 니들은 애를 안 낳냐 했더니, 행복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제가 왜 젊은 청년들이 왜그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을까? 그랬더니 엄마,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교육비에 예. 그래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참그 답답한 게 교육개혁의 1순위로 꼽히는데 사실 교육의 문제점이 학교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점에 학교도 몰려간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쟁 또 실제 교육이라든가. 그 정권을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보수 정권일수록 굉장히 집요하게 교육 정책을 거꾸로 돌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나름 치밀하게 합니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데요. 예. 뭐 초기가 아니라 진짜 시작하고 2주일 만에. 예. 그러니까 3월 한 2월 25일 날 취임했으니까 3월 한 10일 뭐 10일에서 15일 사이쯤이었는데 그 어제 이제 강연을 갔는데 그 선생님들 강연인데 거기에 고3 학생이 따라왔어요. 선생님을 따라와서. 그래서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항의조에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민주주의 강연이었는데 민주주의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정말 본방학 끝나고 간거 아니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전까지는 그래도 그 노무현 정권이었고 그리고 이제 본방학 끝난 다음에 그 2월 25일 날 대통령 바뀌고 취임을 해서 학교에 갔는데 3월 2일 날 등교를 했는데 한 열흘 다녀보니까 이게 내가 2년 동안 다닌 학교가 맞나 싶을 그럴 정도로 정도예요. 뭐 그렇게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뀌고 모든 게 퇴행하고 그렇게 되면서 왜이 우리가 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 아니, 아주 구체적으로는요, 현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시민 교육이란 말을 없앴다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황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화라는 낱말도 지우기 시작하거든요. 통일도 뭐 통일은 뭐, 물론이고 물론 뭐 말하면, 그래서 이게 분단 상황이라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분단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저는 이게 진짜 참으로 그거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제도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도 국가보안법을 운영하더라도 그 국가보안법은 늘 있어 온 거 아닙니까? 늘 있어 왔는데 이걸 이렇게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건 그래도 참 민주화를 그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국가보안법의 독소도 뭐 법에는 그냥 남아있지만 실제 운영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었는데 그게 그냥 일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거죠. 아니 그거는 남아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네, 복귀한다고 봅니다. 칼이 있으면 칼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권력자의 마음인 거거든요. 권력자들은요. 네. 칼은 쓰라고 준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무력화되어 있으니 이거는 아니고요.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네, 아마 뭐 곰팡이가 피어 있어도 그 위에다가 도배하고 뭐 색칠하면은 네. 뭐 깨끗해진 것 같지만 금방 다시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까 성조기 아까 여기 성조기와 이스라엘기 왜 흔드는지 모르겠다는 거랑 똑같죠. 저희도 네. 진짜 그때 아 저도 어디 나가서 애들이 물어봐요 또 네. 굉장히 교사를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이제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괴롭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물어봐요 애들이 아니 이거 왜 흔들어요? 그럼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유신 시대 때 중학생인데 네. 그 선생님들께 좀 못된 질문을 많이 네. 했죠. 아니 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솔직하고 해야 할 질문을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근데 되게 웃으면서 넘어가셨어요. 네. 마, 너 알만한 놈이 왜 물어봐. 네. 네. 그런 그래서, 표정으로. 그래서 저는 아주 아예 미안하다 이런 말을 미안하다. 많이 놓고 썼던 것 같아요. 네. 실제 많이 미안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아까 그 저 성적이 그 부러뜨렸다는 네, 그 선생님 참 당차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처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셨네. 네. 그 교사의 교권이라는 차원에서 네. 왜 딴 사람이 와서 우리 학생을 건드리느냐. 근데 뭐 그게 씨도 안 먹혔는데요. 어쨌든 네. 그걸 통해서 모든 그 인근의 교사들이 네. 계속해서 만나고 교류하는 네, 그 과정이 자각과 됐어요. 자극이 됐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또 모임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참 이 80년대라는 게 험한 세상이었고 또 광주에서도 고등학생들이 겪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정교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아이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는 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거 네. 그거는 물론 선생님들 많이 희생하고 단결하셨지만 아이들 힘이 아이들 어머, 힘이 그럼요. 네. 아이들이 한 번만 목소리를 들려줘도요. 네. 교사는 네. 형 정말 물부름. 아까 네. 아까 제가 87년 6월 항쟁 때 네. 의도하지 않게 거리에서 애들을 만났는데 막 경찰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 체류탄 쏘고. 그러니까 네. 형 온 몸으로 맞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맞고 네. 골목으로 네. 들어가고. 네. 뭐 저 그 당시에 정교조 지지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그 부모님들이 사실 학교 현장을 잘 모르시지만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고통을 받는다, 처벌받는다, 잘렸다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다 아이들 편이 되면서 그쵸. 자연스럽게 정교조. 그건 나중에 또 정교조 결성 과정과 네. 또 그 과정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하실 네. 말씀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또 단식도 막 따라하고 그러게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네. 또 그때 이 시기에 해야 할 어떤 법적 조처나 체제나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 것들은 그렇죠. 계속 또 족쇄로 남더라고요. 사실 전교조가 바뀌고 방송이 바뀌고 네. 뭐 이게 그렇기 때문에 92년을 거쳐서 97년에 정권교체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죠. 교육이 바뀌고 언론이 바뀌었다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도 저는 지금 그 상황에서도 교육과 또 언론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저는 되게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정말 그 언론 장악을 위해서 저 난리곳을 네. 그 피는 거고 학교 현장은 그 선생님들이 좀 힘이 많이 약화됐죠. 많이 약화돼서 참 좀 안타까운 생각이 안타깝죠. 그게 매우 이런 이제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네네.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른들 네네.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제 관료들이 네. 이제 설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MB 이명박 정부 때부터 네. 감투를 좀 씌워주기 더 구체적으로 아니, 씌워주나요? 거기서부터 더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은 뭐 뻔뻔스러운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아까 좀 어떤 고비에서 잠시 좀 부끄러움을 쓰고 뭐 어떤 일을 한 사람한테 살짝 이제 알게 모르게 보상을 주는 차원이 넘어서 이제 뻔뻔스러운 그 순서대로 이제 자기를 네. 그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오래 못 가죠 정말. 오래 못 가야 돼요. 네. 뭐 오래 못 갈 수 있는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오래 못 가야 되는 못 가게 되는. 정말 조처가 뭔지가 필요해요. 그건 국민들이 자각을 해서 저런 아이들에게 정권이 다시금 다시 또 한 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뼛속 깊이 좀 자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가가 너무 비싸죠. 아니요. 저는 그것도 어쨌든 씨앗들이 논의하고 네. 그런 것들을 네. 모임을 만들어서 네. 같이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또 수업에서도 진행하고 이런 씨앗들이 남아 있을 때 예, 예. 그걸 잘 보존해야 되죠. 예. 이제 그것조차도 예. 없어지면 참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네,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하여튼 이제 그 선생님 저 교육사 예. 이제는 정말 그 선생님께서 온몸으로 겪으신 예. 그 시기도 이제 오늘부터 돌입을 하는데 그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하실 얘기, 정교조 만들어지는 얘기부터. 네, 정교조 만들어지는 얘기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네, 정교조 결성 과정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조가 결성되는 과정에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은 어떤 형태로 중앙에서 뭐 학부모 참교 학부모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지만. 각 학교마다에서 또 지원도 어떻게 네. 많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